삼성전자의 배당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역대 최대로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을 가져갈 것이다. 7, 8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재투자하게 될지 본국으로 이 배당금을 또 송금하게 될지 환율시장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소비 지표 개선, 또 오늘 나올 중국의 GDP 1분기 발표, 이 사이의 시너지에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3,2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월 25일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3,208.99포인트 넘어서는지 어제 좀 주목을 했었는데 밀려났고요. 하지만 양대 지수 최근에 5일선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하락 보합 중에 어떤 쪽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오늘 장은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전망하시는 근거 알아볼까요? 네, 뭐 우선 뭐 최근 들어서 이 수급이 워낙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 이 3월 26일부터 확연히 좀 매수세로 바뀌었는데요. 외국인 전일까지 합치면 한 3조 원 정도 이 매수를 했습니다. 연초에 굉장히 좀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이 3월 26일 매도 나오기 전까지 약 한 9조 원 정도 매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외국인이 이 매수세로 바뀌면서 국내 증시도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뭐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뭐 사상 최고치까지 어느새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00선 초반에서 시작했던 주가 이제는 약 한 20일 정도 걸려서 뭐 한 3200까지 왔는데요. 연기금 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외국인이 그 이상으로 좀 매수세로 받쳐주면서 국내 증시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좀 좋고요.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글로벌 증시가 상승 추세입니다. 미국장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 나스닥 모두 1% 내외의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여기에다가 뭐 국내 증시, 미국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고 왜 오르느냐?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 컨센서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도 실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이 외국인의 수급을 당기는 그런 요인이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이 계속 지속적인 좀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 3거래일째 들어왔고 어제는 코스닥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했습니다. 개인만이 코스닥을 지켜줬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단 라운드 넘버를 양대 지수 모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라면 이 선을 넘어서고 한 번쯤은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장 상승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전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왜 오르느냐, 그리고 외국인 타서 오른다. 그럼 외국인 왜 사느냐, 실적이 사실 올라가서 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전기전자 당연히 실적이 뭐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전기전자 섹터들, 이 그 중에서도 사실 뭐 실적 컨센서스 상향되면서 외국인 사고 있는 종목들 좀 추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뭐 상당히 이 실적도 좋고 외국인 많이 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이슈가 있었다가 얼마 전에 해소가 됐죠. 2차 전지 섹터들 좀 덜 올랐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보다 좀 덜 올랐고요. 그리고 철강 그리고 최근에 소비 많이 올라가고 있어 소비 섹터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